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응? 내 폰도 렉이 걸리네. 그럴 수 있지. 여기가 방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나. 근데 우리 자주 끊긴다 되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 끊기긴 해. 그런 거 같아. 안 될까? 됐다. 됐어. 아, 투부 영상 봤냐고요? 아, 저 봤죠. 잘하더라. 난 야구를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진짜 아, 근데 이제 진짜 못하겠더라. 왜? 아, 그 옛날이랑 느낌이 달라?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감도 잃었고 그냥 이 어깨도 안 돌아가고 그리고 제구도 엉망이고 그나마 잘 던진 거 좀 골라서 아, 그렇구나. 맞아. 막 던졌는데 절로 가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너무 미안해. 난 그런 거 못 해서 직구 이게 여기다 끼우는 게 슬라이드였나? 슬라이드였나? 그런 거밖에 없어. 이렇게 끼우는 거? 아, 근데 나는 잘 못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 와, 지금 이렇게 던지는구나. 평소에도 계속 좀 할 걸 그랬어. 너무 등지고 살았던 거. 아, 운동 잘하고 싶다. 운동? 운동은 잘하는 운동이 없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 진짜 다른 쪽으로 잘하는 거. 움직이는 건 진짜 못하는 거 같아. 화면이 뿌연가요? 그런가? 한번 닦아볼까? 여기 이건가? 그런 것 같아. 오! 됐다. 오! 야. 돌아왔어. 정인이랑 얼굴을 잘하자. 아, 숨쉬기 운동 잘하죠. 아,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예. Yeah. 목걸이 정인이가 빌려준 겁니다. 아, 이렇게만 있게 좀 허전해갖고. 맞아. 내가 또 빌려주지. 오늘 되게 좋아하신다. 맞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메이크업해서 그런가? 응? 오랜만에 메이크업해서 그런가? 오랜만에 메이크업했나 우리?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고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지. 아, 난 보통 노 메이크업을 하거든. 정인이 피부는 우유빛깔 피부입니다. 민초라고 했고 이거는 계속 나오네. 나 가디건 맞나? 형 가디건? 나 이거 오랜만이. 형 그 그러 케이스 줘. 그 사람도 가디건이잖아. 아, 맞네. 맞네. 요새 따라 가디건 좀 많은데. 나도 요즘에 가디건이 빠졌는데. 오늘 입지 말 거야. 응? 왜? 어? 왜? 아니야. 읽지 마. 읽지 마, 방금 거. 뭐 했는데? 나 못 봤어. 안 돼. 승민 나 읽어봐. 양정이 바보가 적혀졌어. 그거 안 돼. 아, 승민이 이 또한 생 안 한다더니 정인이 말이 맞았네. 곧 할 걸요, 얘. 진짜 보여줄게. 아, 진짜 안 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 장난이야, 장난.
정인아 읽어봐. 승민이 바보.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가. 너의 속마음을 시태이가 대변해줬다. 어? 뭐가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디지? 지나갔어. 이게 진짜 빨리 올라가서 빨리 안 읽으면은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둘의 최애 음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리고 아죠 타로 밀크티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로 콜라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탄산을 잘 안 마셔요. 망고 주스를 좋아하죠. 매실도 좋습니다. 매실, 아 매실 좋아해요. 맞아요. 매실 좋아해요. 팥붕 슈붕 팥? 팥붕어빵. 아 팥붕어빵 슈크림어빵. 난 팥. 나는 슈크림이 되게 희귀템이야. 네?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근데 근본은 팥이거든? 맞아. 근본이 없으면 안 돼. 아 나 무조건 팥. 난 무조건 팥. 팥이긴 한데 나도 팥이긴 한데 가끔은 슈크림. 팥이 제일 좋아. 제 마음이 갈대인가 봐요, 여러분. 그래도 근본은 치킨이야. 치킨 피자 먹을 때도 요새 잘 안 먹으려고 해. 이게 탄산 왜? 먹으면 아 목이 아 근데 근데 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먹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음료가 그거밖에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같아. 그지. 아예 안 먹는 건 아니랍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능 27일 남았어요.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수능 27일 남았대. 27일. 와 수능 진짜 딱, 잘 딱 4주 정도 남았네. 진짜 진짜 잘 봐서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로 떨더라도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게 긴장을 최대한 안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꼭 이렇게 자신 없는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게 준비 진짜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 그냥 끝장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이다. 끝장 내자. 하루로 모든 게 한가름 된다는 게 그치, 그치. 굉장히 부담스럽고 진짜 미치겠고 그런데 스테이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저희가 응원하고 있거든요. 진짜 꼭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같은 학년이라서 공감이 가네요. 맞네. 정인, be my boyfriend. 어? 어? 아이고, 이 댓글 진짜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없다. 빨리 올라가가지고. 야, 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니? 정인, can you be my boyfriend for 10 seconds? 아, 10초 동안?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보카도 필터. Yes. It's time to use. 사용할 때가 왔어? 오케이. Yes. 아, 시간이 왔어. 근데 나 댓글 중에 그거 왔어. 뭐? 내일이 끝나지 마 끝나지 않을 이야기. 1주년이래. 노래 나오지? 어. 아.
놀랐다. 그러면 지금쯤 벌써 녹음이 다 끝냈다는 얘기. 오우. 안녕. 오랜만이다. 너는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너를 볼 때 스탱의 표정은 밝지 않아. 난 끝나지 않을 이야기 너무 좋아. 나도. 노래가 너무 좋아. 스트레이키즈의 소가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잃지 말자. 네, 저희 그런 노래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그런 가지마. 약간 뭐지? 끝나지 않을 이야기 녹음 때 되게 발라드 녹음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아, 너 되게 낯설었어. 되게 낯설었어. 우리가 되게 신기했어. 어. 네, 그때 되게 칭찬 많이 받아서 뿌듯했어. 재밌었어. 잘했지 그때. 아, 오랜만에.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게 안 믿긴다. 맞아.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진짜 시간 빨리 갔다 와. 무대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 잊을 수 없잖아 진짜. 생일 그때 진짜 응원봉 들고 저보다 이러고 있어. 저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노래하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 다시 한번 그때 노래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 생일 눈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진짜. 난 그것도 좋아. I am you 발라드 버전. 그것도 좋았지. 콘서트랑 그때 팬미팅 일본 팬미팅에서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좋아. 좋았지. 오우. 아보카도 저기가. 아보카도 눈치 챙겨래. 슬럼프 원테이크요. 아, 그 우리 그 되게 유튜브 콘텐츠 찍은 거 되게 신기하긴 했지. 진짜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 진짜 조용했어. 숨 쉬는 소리랑 클릭 소리 하나하나가 진짜 귀에 막 쏙쏙 박힐 정도로. 맞아. 모니터도 진짜 신기했고. 맞아. 우리가 그렇게 조용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다른 곡도 그렇게 조용한 데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 슬럼프도 좋았고 기회가 된다. 내일 생일이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내일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주말이네. 내일 주말이네. 토요일에 생일 좋습니다. 오늘이 약간 금요일이야. 불타는 거. 꼭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소리 지르고 싶다 나도. 사랑해. Stay.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밤이야. 앙. 오. 오, 학교 라디오에 잘하고 있어 추천곡으로 신청했더니 당첨됐어요. 너도 그거 봤구나. 맞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가 진짜 우리 데뷔 때부터 함께했던 곡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 노래 들으면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되게 벅차지 않냐. 옛날 생각나지. 풍경이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를 스테이 앞에서 부른 적이 너무 많잖아. 일단 녹음실이랑 맞아. 그때 뮤비 촬영장이랑 그때 내 모습 딱 기억나. 조정이 이거. 아, 잘하고 있어 그때 뮤비 촬영장. 아, 추억이다. 맞아, 진짜 추억이야. 진짜 추억이야. 이제 곧 데뷔하는구나. 맞아. 되게 신기했었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 아, 이 또한승이 약간 추억 방송인 것 같아. 추팔 방송. 잘하고 있어. 네, 진짜 뭔가 잘하고 있어. 항상 뭔가 이렇게 약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팬송인 것 같아. 아, 맞아. You Can Stay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
응. 어, 이거 오랜만이다. 정인이는 양갱단이야, 양옥단이야? 사실 이젠 잘 모르겠어요. 양갱단이야, 양옥단.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젠 모르겠어요. 나는 양. 나는 양학단 할게. 양학단? 양정인 학생단. 학생단? 그 김과 오베 중간. 아 중간? 오케이.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양학단에 양학단 들어오세요. 안돼 그러면 스테이지 또 졸업하지 말라고 또 그럴 거야. 정인이 졸업하지 마. 정인이 졸업 결사 반대. 나도 졸업 승민 졸업 결사 반대. 현지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아, 아 형도 그랬구나.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네. 나도 이렇게 늙어버렸다. 흰 패딩 입고 수능 보러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TV 나왔을 때가 17살이었는데 아, 졸업식도 하겠네. 어 이거 뭐 시리가 갑자기 시리가 그래 졸업 축하한다는 거니? 그래 고맙다. 아, 17살이었는데 이제 아보카도 꺼주면 안 되니? 아보카도는 작별 인사를 하고 슬슬 이제 스테이한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인 것 같아. 맞아 이제 좀 마무리를 해. 아보카도 가기 싫니? 네. 안 됐다. 네, 오늘 뭔가 오랜만에 밤에 이렇게 뭔가 민트색이 되게 편해 보이고 편하다. 그래 신기하네. 너가 이걸 노렸구나. 그래 사실 누가 사줬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엄마스테이랑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약간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힐링 진짜 힐링이었던 힐링 것 같아요. 방송. 힐링 방송? 재밌었다. 편안한 방송.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 그래.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아쉬울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3시간 하고 작별 인사하는 건 더 아쉬울 것 같아. 맞아 <그냥? 웃음> 맞아 딱 좋은 아보카도 각을 잡았습니다. 좋지 않아요. 저희도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네,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얘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곧 있으면 콘서트 준비 네, 다 같이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항상 바쁘게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까 네, 항상 새로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 네 진짜 이제 저희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너무 진짜 힐링되는 방송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이 니트를 사준 네, 땡땡땡씨에게 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네, 방송을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꼭 잘 자야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또 아 내가 먼저 아니야? 먼저 이 또 아 승 안녕 안녕 잘 자.